약간 양압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숨을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그렇죠. 내뱉는 숨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렇게 첫 번째 걱정이 드네요.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우리 분처럼 네.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양압기를 정말 쓰기 힘들어요. 아, 이 그렇구나.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. 아, 예, 맞아요. 저도 내쉬는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. 그러면 여성들은 양압기를 이렇게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또, 아, 남자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, 예, 이 양압기 같은 경우, 이게 지금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지금 대고 하는 거죠? 입에다가 아니고 자, 코에다가.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네. 이 호스를 통해서 네.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. 아, 이게 호스가 근데 엄청 길어요. 네. 네. 그래야 침대 맡아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이제 누워 잘 때, 자유 뒤척뒤척 할 때도 네.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길고. 아,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그냥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, 걱정이 드는 건, 얘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쓰면, 저는 이렇게 잘때 머리에다가도 뭐를 쓰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인데, 맞아요.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코에다 대고, 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밴드도 해야 여기가 되고, 밀착이 돼야 되니까 아, 바람이 이게, 세면 안 되죠. 아, 그리고 또딱 붙어야 돼, 더군다나. 예,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아, 그렇군요. 생기고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자국 생기는 거는 빨리 어떻게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단 지금 이걸 쓰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. 시간도 오래 걸리고, 네. 장기 적응률이 상당히 낮아요. 그렇군요. 실패율이 좀 높다는 게 네. 단점이죠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,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,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!